와 대박이다 진짜.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 대박이다. 와 최고예요. 안녕하십니까 남비토리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케어적인 협찬을 받으러 왔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 트레이너 허진용 대표님께 케어 협찬을 받으러 왔는데요. 대표님 저 요새 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네. 온몸이 아픕니다. 꼭 좀 풀어주세요. 나 소개 안 하면 그냥 감사하는 내 소개 안 시켜줄 거예요? 아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 트레이너 허진종입니다. 오늘 저희 선생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 너무나 감사하고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하길래 그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? 아, 저 요새 허리랑 목이 너무 아파요. 계속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만지고 회원들 이렇게 수업할 때도 가까이서 들여다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많이 아프고. 사실 재활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업을 정말 많이 하고 거기다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.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가는 것처럼 내 머리가 꽤 내빡빡이네. 셀프 디스를. 잘 아시는데 자기 몸을 잘 케어 못한다. 그래서 트레이너도 이렇게 케어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한테 처음 받아보시죠. 재활 연습할 때 가끔가다 피드백 받은 건 빼고는 그 디테일하게 받은 건 처음인데요. 그러시구나. 이쪽으로 와보실게요. 왼쪽 골반의 움직임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. 왼쪽 골반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서 왼쪽 허리부터 움직임 만드는 걸로. 진짜 왼쪽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픈데요. 땅 보시고 누우시고. 네. 몸 왜 이렇게 좋아졌어? 가겠습니다, 대표님. 아, 예. 강하게. 연기 잘하시네. 여러분들 오해가 있는 것 같으시지만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 트레이너이시고요. 이만큼 제 몸이 단축이 너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주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을 와 진짜 오랜만에 와 대박이네요. 많이 안 좋죠? 네, 텐션이 너무 세다. 네, 근데 지금 여기 누르는데요 진짜 다리까지 다 저린 거예요. 아, 대표님 이 다리가 저린 건 왜 그런 거예요? 다리 저리면요? 기분 좋아서. 아 너무 좋아! 대표님 다리 하나 위로 쭉 올려볼게요. 와 이게 예. 이게 끝이에요? 예, 끝입니다. 아 그냥 SI 조인트 움직임 만들어야 되거든요. 아, 더 올리세요. 더. 아. 더. 더. 오른발 쭉 올리시고. 이거 뭐야? 네, 이런 거 괜찮아요? 와, 너무 시원한데요? 네. 와, 한번 일어나서 걸어볼게요. 네. 오! 와, 골반 움직이는 게 그냥 너무 편한데요, 지금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와, 다리까지 다 자르니. 여러분들, 제가 운동하면서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. 오늘 이렇게. 아, 근데 몸이 진짜 좋아지셨다. 원래는 안 좋았단 말인가? 더 좋아지셨어. 아, 고맙습니다. 왜 말대꾸를 하시죠? 아, 잠깐만요! 와, 진짜 대박이다. 이게 10년 먹은 피로가 다 사라지는 느낌인데요? 내 정도는 땀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. 자, 이대로 가! 근데 이걸 받아야 좋아지는 걸 알아가서, 아! 이게 현실 다시라! 후! 후! 아 여러분들 오해 마십시오. 근데 진짜 아 수박은 경찰 불렀다. 근데 단축은 왼쪽이 더 심한 것 같아요. 진짜로 허리가 왼쪽이 더 안 좋은 이유가 있나 봐요.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덜 아프네요. 네, 훨씬 더 세게 하고 있는데 이쪽이. 아 정말요? 훨씬 더 세게 하고 있어요.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본인의 몸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현준 대표님을 찾아왔고요.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. 이렇게 몸이 아픈 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부상과 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런 케어를 필수로 받아야 하고. 제가 운동을 하실 때 양질의 근육을 얻어야 되잖아요. 근데 굳고 이렇게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동이 들어가 버리면은 노동으로 빠진다는 거죠. 손상을 잘 시키고 회복해서 양질의 근육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굳어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더 수축 운동을 해버리니까 노동으로 빠져서 더 몸의 기능이 저하가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 정도면은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돼요. 아 감사합니다. 대표님 좀 힐링. 힐링! 와 힐링! 와 진짜 대박이다. 와 방금 요 배 누르고 머리에 압이 싹 다 풀렸어요. 뻥 뚫린 기분이야. 와 소화계통이. 힘 쭉 빼시고. 대박이다.
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, 진짜로. 와.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. 지금 좋다고 하는데 아까보다 좀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지. 지금 몸 너무 안 좋아요. 이 불편함만 좀 개선돼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건데 주기적으로 서로 가까우니까 네. 케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어 대박인데요. 와 아니 이게 순하게 또 다 뚫리는 기분이에요. 와 대박이에요. 아니 최고예요. 바로 지금 열릴 것 같으니까. 얼마죠? 결제해야지. 대표님 지금 1시간 정도 받았는데 와 진짜 이게 방문하기 전과 후가 진짜 명확하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와 저도 이제 대표님 수강생으로서 이거를 배웠지만 진짜 역시 대표님의 스킬은 대한민국 최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. 아, 네. 와 진짜 대박입니다. 오늘 너무 시원하고 지금 집에 가서 진짜 바로 편하게 좀 잘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일도 좀 개운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케어를 좀 주변에 하실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꼭 한번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좀 좋네요. 이걸 잘해야 돼요, 선생님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남빅토리였고요, 여러분들. 이제 운동이 건강을 도움을 많이 주지만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 만큼 꼭 이렇게 케어나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도 함께 충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